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이죠. 네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 투자연구소 남인우 소장,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다키언 뉴스 조우진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곤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올해 들어 폭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관련 기사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올해 들어 12조 원을 쓸어담은 외국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적극적인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이 크게 체감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워낙 대형 전차군단을 중심으로 폭풍 매수 행진 중이고, 또그 안에서도 삼성전자만을 콕 집어서 9조 원 넘게 순 매수해준 외국인입니다. 워낙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매수해 주니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좀 하방 압력도 높아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소장님께선 하반기 우리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두 가지를 앞쪽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 두 번째 앞으로 어떤 종목 주를 살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사는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개년 동안 약 50조 원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예스앤컴 말씀대로 약 12조 원을 되샀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14조 원을 아, 14조 원을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판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다음에 결국 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이 파스가 1번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종목이 이 주식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방금 전차 군단이란 말씀하셨는데 역시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산다면 예컨대 50조 원을 팔았는데 전최소한도 절반 살것 같거든요. 금년에 한 20조 원 정도 사고 내년 이후에 더 나머지 더살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 살 것이냐? 여러분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전국체전 나가냐? 우리가 필요한 건 올림픽이고 월드컵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대한민국 1등 종목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계 1등 종목.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1등 종목이 뭐뭐 있습니까? 가끔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바로 이 5대 업체가, 5대 제조 업체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차군단 산다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외국인들 더 산다 그래도 철강이나 조선이나 화학이나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엔터라든가 방산 쪽에 외국인이 관심이 있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을 외국인이 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엔터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화학, 조선 같은 쪽에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과 미국 부채한도 협상 후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유동성 흡수 우려 속에. 그래도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2차 전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잠시 후에 2차 전지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지는 이슈, 반도체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연휴를 가졌던 사이 쏟아졌던 글로벌 반도체 이슈들 하나씩 정리해 볼 텐데 먼저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 미국 중국 모두 우리 손 잡자 우리 같이 반도체 협력하자라고 지금 어, 나서고 있는 그림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G7 정상회담 이후에 그 중국이 마이크론 구매 금지 조, 그 조치를 좀 취하면서 다시 좀 미중 반도체에 대한 전쟁 가능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의회는 그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경우에는 규제 유예를 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그미 의회의 주장에 의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검그 그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 이것에 따라 규제 완화 유예 완화에 대한 검토 향 방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최근 그 엔비디아 CEO의 CEO가 언급했던 그 발언에 따르면 그 반도체 전쟁이 그 미국 기술 산업에 약,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 그 중국의 미국 경쟁 업체들에 대항해서 자체 반도체 개발 가, 개발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 콘밸리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또 중국 역시 통상 장관 회담 후에 반도체 협력 강화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를 좀 취하면서 지금 중국 역시 반도체에 대해 어, 어려운 지금 상황을 좀 겪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의, 의회 입장에서는 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지만은 큰 포커스로 보여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미중 반도체 전쟁에 관해서 이전부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모두 인지를 하고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가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 좀더더 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이 이슈는 큰 이슈는 맞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설령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시점을 좀 모아 가시면서 3, 4 분기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리스크는 선 반영됐고 업황 회복 기대감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부터 조금 모아 가면 좋을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반도체 수급이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아직 덜 오른 또 소부장 종목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주도주로 부상하자, 반도체의 주도주 타이틀에 빼앗긴 2차 전지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포스코가 2차 전지 공급망 구축을 더 촘촘하게 다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기업과 음극재 핵심 연료저, 이 흑연에 대한 장기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러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행보는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될 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더 살펴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블랙그 블랭롱 블랙, 그 마이닝이라고 그 호주의 광업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의 그 파루 그라파이트라고 있는데 이 그라파이트를 통해서 2차 전지용 천연 흑연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파로그 그라, 그라파이트는 탄자니아 그미 지의 그 흑연 광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이 광산은 현재 흑연 매장량이 전 세계 2위 그리고 광산 수명은 25년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25년간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 공급을 받을 예정이고 이 공급을 통해 앞으로 포처,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를 크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외에 지금 포스코의 기, 포스코 기업의 로봇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 뉴로메카 그 경영 그 열림 정보 시스템과 협동 로봇 솔루션 개발 협력에 체결을 하면서 결국 은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공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그 모멘텀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음. 같고요. 특히 동사는 그러니까 그 포스코는 그 그 뉴로메카와 협력해서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그 산세 작업에 대한 로봇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포스코와 뉴로메카가 같이 계속 연계되면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포스코 그룹주와 협동 로봇 전문 업체는 전문 업체인 뉴로메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동사 그러니까 뉴로메카가 고피자와 21년 피자 조리 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 협력을 좀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피자가 대통령실 만찬에 깜짝 등장. 만큼에 포스코 그룹주와 뉴로메카를 좀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그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좀더더 더 체크를 해 보니까 어그 고피자의 통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고 이전에 그 고피자가 방미 그 정상회담 때그 사절단으로 포함됐다는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차전지는 이차전지대로 로봇은 로봇대로 아주 신성장 사업을 야무지게 박차를 가하는 팔방민 포스코그룹. 그럼 각 사업과 연계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예, 일단 뭐 포스코가 행보가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들죠. 그 결과 결과로 보면 이제 포스코인터는 인터 같은 경우 상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원자재 수급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홀딩스 내에 있는 자회사들이라든지 뭐 뷰처엠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차연지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체인을 잘 구축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미 상원 의원, 미 바이든과 하원 의원의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도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IRA 관련된 예산이삭감되지 않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좀 해소되면서 이차전지 전반에 조금 다시 한번 흥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룹사의 밸류체인 구축이 굉장히 잘돼 있고 아까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결국엔 응극제도이 포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는데 응극제에 대한 뭐 이제 수요도 결국 수급도 결국에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양극재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뭐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을 하고 있는 퓨처엠이 양극재도 굉장히 지금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양극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구체를 어떻게 공급을 받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중국에 의존을 굉장히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전구체 국산화 내재화율도 계속 지금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 어 포스코퓨처엠이 가장 빨리 국산화를 이룰 걸로 보고 있고요. 어 조만간에 한70% 이상까지도 이제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퓨처엠이 단연 이제 뭐 저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노보 쪽 관련주도 지금 얘가 나오는데 뉴로메카가 이제 포스코와 이제 이거 포스코 이제 제철 관련돼서. 어, 협동로봇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엔 뉴로 메카만 뭐 수혜를 받냐, 뭐 당장은 지금 뉴로 메카가 시간 내에서 8% 이상 올랐지만, 뭐 오늘 뭐 급등하면 사실 이걸 따라붙긴 좀 어렵겠죠. 어려운데, 관련해서 이제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감속기 기업들 되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로봇의 부품, 이제 주요 부품이죠.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이제 협동 로봇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뭐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전구체의 모멘텀이 확실히 엮여 있는 포스코퓨처엠, 어, 구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입지를 갖고 있는 만큼 포스코퓨처엠 주목해보고 또 로봇 안에서는 감속기 모멘텀 있는 SPG 그리고 어, SBB테크까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와 2차전지 지금 앞 코너에서는 한 분은 반도체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수급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고 한 분은 아니다 성장성이 워낙 좀 뜨거 만큼 이차 전지로 금방 주도주가 넘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곤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이상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한번 여기서도 한번더 불을 뿜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세라는 게 항상 만들어지면. 한뭐좀더갈수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워낙 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DDR5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한번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는데, 2차 전지 또한 역시 어 지금 바닥을 박스권 하단을 잘 잡은, 잡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기다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국면이고. 지금은 어 비중 그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반도체에 너무 뭐 과하게 좀 많거나 이차전지 너무 과하게 많기보다는 좀 비중을 좀 적절하게 잘어 배분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시선을 이제 글로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최근 뭐 애플 팀 쿡을 비롯해서 글로벌 CEO들의 인도 사랑 연일 기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추월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며 부각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인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인도 주식형 펀드에도 자금이 좀 쏠리고 있다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너의 시청자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직까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중국과 인도 머지않아서 1위와 2위가 바뀔 수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4억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인도가 머지않아서 곧 세계 1위 국가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대체 공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동안 40년 동안 전 세계 공장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인건비 싸죠. 땅 넓죠. 사람 많죠. 그런데 바로 그 대체 품목으로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하면서 만큼 인건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가 그 대체 공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향후에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어떻습니까? 다 둔화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1.4냐 5냐 거기에 논란이 있는데 인도는 앞으로 5년 동안 거의 확정적입니다. 5% 이상 계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강점 때문에 세계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거 가운데서도 특히 인도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데요 아직까지 단점도 있죠. 뭐 신분제도라든가 인프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우리가 주의할 점이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또 식품, 요런 관련 주주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직접 인도 종목 찾기 힘들다면 ETF라든가 펀드 쪽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죠. 임종훈 사장이 주식을 40만 주를 좀 줄였다. 축소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임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이제 오너일가라 보통 얘기하는 대주주 경영 지배 일가 이제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창업주의도 임성규 회장이 이제 별세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그 지분이나 사, 그 재산들 이제 유, 유족들에게 이제 상속이 됐습니다. 그 임정훈 사장은 이제 차남인데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제 송영수 그 여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친정 체제를 강화하면서 그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룹에 이제 경영을 갖다가 경영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별세하시면서 당연히 상속을 갖다가 하면 이제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상속세가 5,400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는 유족들이 내고요 절반 정도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 보면 P F 라데팡 파트너스랑 더불어서 송영숙 여사 그다음에 딸인 이제 송주연 그 사장과 더불어서 라데팡 파트너스 의 지분을 넘깁니다. 한미사의 지분을 11.8%를 넘기면서 3,200억을 마련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공시의 주인공 이제 임정훈 사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제 매각한 이제 그 지분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그 자금 마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 있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매각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시의 주석을 보면은 이번에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환매 조건부라 썼습니다. 환매 조건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지만 조만간 시점이 다다르면 다시 해당 주식을 되사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그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상속세 마련 때문에 이번에 지분을 넘겼다 볼수 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를 좀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한미 사이언스는 이제 한미약품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당연히 한미약품이 주가랑 이제 며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미사이언스도 역시 이제 주가랑 며칠 연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추가로 봐야 될거또 하나 뭐냐면 j v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역시 한미약품 그룹의 이제 계열사인데 j v 메은 이제 병원과 의약품의 자동화를 갖다가 이제 설비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자동화 설비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정 이상의 먹거리가 창출되다볼 수가 있죠. 왜냐면 한미약품이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딱 한때는 우리나라 1, 등 매출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의 유통을 갖다 탄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JBM 역시 이제 병원 의약품에 갖다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데 일정해서 매출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으면서 JBM 1분기 매출 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는 이제 한미 약품과 JBM의 매출에 따라서 한미 한미 사이언스의 주가도 역시. 연동이 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 한미약품 그룹 전체의 경영권은 아주 탄탄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 성영수 여사가 취임한 지꽤 됐고 이번에 또 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성영수 여사의 이제 성영수 회장의 친정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일사이언스 이번에 매각 그 매도 공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폴더블폰 시장 기사 내용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OLED 패널 판매량은 급감했지만 폴더블폰 시장의 열기는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올해 전 세계 출하량이 작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만 시장 조사업체인 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올해 전 세계 그 폴더블 그폰 출하량이 지난해 한 1,280만 대에서 어, 1,980만 대, 즉55% 증가를 좀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폴더블 시장이 좀 많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21년 그 폴더, 폴더블폰 시장은 0.7%에서 어, 올해 1.7%로 좀그 비중 그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점차 지금 확대가 되어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폴더블폰에 대한 생태계가 굉장히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7년 5%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확 을 해보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점유율 45%를 차지를 하면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2위로서 중국 오포가 있고 화웨이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폴더블폰에 대한 약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레도버 산하 브랜드인 모토로라 역시 미국 출시 및 국내 출시 진출을 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경쟁자가 늘어서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절대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환영한다고 좀 밝혔고 폴더블폰 시장이 확장에 통해서 부격적으로 진행된다 한다면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그걸 통해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말,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좀 반기는 상황이다 라는 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삼성전자가 어, 항상 그 매년 그 8월 둘째 주에 그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최근 이제 갤럭시 폴드 5와 갤럭시 폴드 플립을 공개하는 등의 통해서 약 2주간 좀 앞당겨서 7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방식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스마트폰이나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희 부장님이 보시고 계는 시 폴더블폰 관련 종목, 터백 음.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뭐, 폴더로폰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그나마 삼성전자 실적 보면, 어, 이쪽 휴대폰 사업 부분이 굉장히 잘 막아졌습니다. 일본기 실적을 보면.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지플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폴드5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언팩 행사를 좀 빨리 앞당길 정도로 삼성전자에서 여기서 좀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긴 좀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올라갈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7% 정도에 불과한 비중이 5%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볼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폴더골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힌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간에 잡아주고. 또 이게 다, 다치고 또 중, 약간 열, 열어, 어놓고도볼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간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 포토샵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주,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뭐 KH바텍이랑 파인 엠텍 정도로 지금 힌지 종목에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KH바텍과 파인 엠텍에 대한 그 여전히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7%에서 5%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뭐 두세 세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은 폭풍 매수해 주고 있고 반도체, 폴더블, 자동차는 뜨거운 가운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건설주에 한번 주목해 보는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올해 들어서 건설주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있다고요? 네. 방금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저조한 업종이 바로 건설업인데요. 저에게 건설업의 올해 화두를 말하라면 저는 외화 내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 쪽에 해외 쪽에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들은 괜찮고요. 국내 주택 경기에 집중하는 업종들, 은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집중하는 걸 봤더니 만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두 종목 이건이 부장님은 매력도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구성 자체도 굉장히 괜찮고, 워낙도 안 좋았던 부분들을 다 해소시켰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우디라든지 뭐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부분에서 엔지니어링 관련된 수주를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CUS라고 해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도 엔지니어링이 계속 지금 어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또 하반기에 이제 또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현대 건설 같은 경우도 뭐 사우디라든지 뭐 호주 송변전 설 송변전 사업에 이제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내 건설에좀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배제하시는 게 맞고요 건설주에서 그나마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 거, 주택 부문이 없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음. 그외에 이제 현대건설 같이 건설 비중이 국내 건설 비중이 낮고 해외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건설주를 뭐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PF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만 전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laughs>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터 관련 공시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건스탠리가 YG 엔터 지분을 확대했다고요? 예, 네, 모건스탠리가 그 YG 지분을 단순히 5%를 넣으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했고 음. 26일 날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무려 108만 주를 이제 5.8%를 이제 한 번에 획득을 했는데요. 그 만큼 우리나라는 엔터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모건스탠드 하면 뭐 세계 굴지의 그 자선 형사인데, 지배구조를좀 말씀드리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공시하게 된 YG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획득한 곳은 모건스탠드 본사라고할 수는 없고, 연구법인에해당하는모건스탠디 인베스먼트가 100번도 출자한 회사에서 모건스탠디 CEO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건 스탠리 이시오가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모건 스탠리나 뭐~ 휘델리트나 뭐~ 블랙락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롱텀으로 이제 그 지분 투자하는데, 모건슨는 CEO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만에 매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논외로 친다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미래를 갖다 좋게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아티스트는 당연히 블랙핑크인데, 그 블랙핑크가 이제 엄청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1차 이제 월드 투어가 끝나고 2차 월드 투어도 이제 조만간 진행할 텐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그 블랙핑크의 이제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 재계약을 한다면 또다시 이제 그 영업익률이 좀 삭감할 그 낮아질 요소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쇄할 만한 게 이제 베이비몬스터는 신인 그룹이 조만간 이제 그 등장하는데 이 신인 그룹을 오디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것이 많이 엄청난 홍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베이비, 블랙핑크의 영업익률 삭감을 갖다가 그 메이비 몬스터가 상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YG엔터테인먼트 이런 맥락으로 모건스탠드가 단숨에 지분 가치 모면 천억 원 넘게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